안녕하세요. 안방 연극학교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또 힘차게 보내셨죠? 네, 저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요, 여기 다산면 삼백리에 위치한 자학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어때요? 여기 풍경이 좋지 않아요? 네, 저희 집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데요. 저는 가끔 여기서 걷기 운동도 하고 그리고 또 좀 답답할 때 여기 공원이니까 나와서 이렇게 숨도 한번 크게 쉬어보고 합니다. 언제 한번 기회 되시면요, 여기 오셔서 저하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운동도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잠깐만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네, 아주 근사한 공원입니다. 밤이 되면 이 야간 불빛이 더 예쁜 곳이랍니다. 아참, 12월 25일 날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는 날 있잖아요. 그날이 1월 8일로 옮겨진 거 다들 알고 계세요? 어? 모르셨어요? 에헤이, 1월 8일로 옮겨졌대요. 왜냐고요? 산타 할아버지가 외국 할아버지잖아요. 그래서 2주간 격리해야 되기 때문에 1월 8일로 옮겨졌답니다. 네, 믿거나 말거나. 네, 자 그럼 오늘도 더 힘찬 하루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출발! 고무밴드 같은 것도 이렇게 쫙 늘려보고 또 다리도 이렇게 쫙 한번 해보는데, 어르신들은 운동을 할 때 할 수 있을 만큼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쫙 해서 안 되면 요만큼만 되면 요만큼만 이렇게 음악에 맞추어서 자유 자재로 움직이는 운동을 해서 이완과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같은 것도 괜찮고요. 어떤 물품이라도 괜찮습니다. 풀수건 또 집에 있는 그 타월 그런 것들로 운동하셔도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고무밴딩 같은 걸 가지고도 이렇게 편리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괜찮고, 저는 지금 앉는 자리가 불편해서 못하는데요. 이렇게 서서 할 수도 있고 앉아서 이렇게 몸을 이장과 이안을 반복해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물병 같은 것도 이렇게 들어서, 이 조금 더 큰 물병도 있고 작은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만지는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아령처럼 이렇게 자기 근육에 맞게끔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 이런 근육들을 조금 더 풀어주는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참, 그리고 좋은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그 집에 있는 타월에다가 그 현미를 넣어서 꿰매서 현미 주머니를 만들면 된대요. 그러면 현미 핫팩 주머니를 만들면 그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뜨겁게 해서 핫팩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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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 수도 있고요. 쌀처럼 잘 깨지지 않아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 그 귀중한 어떤 운동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몸에 따뜻함을 전해주는 핫팩 역할도 하고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리 아픈데, 그리고 어깨 아픈데 이제 뜨겁게 그 전자레인지 돌려서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된다고 하니까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물품들은 이렇게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집에 있는 타월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저하고 같이 건강한 하루를 열어봅시다.